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 유튜브 채널이 막 업로드 되는 영상이 노딱도 받고 개인적으로 또 바쁜 일도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촬영을 좀 불규칙적으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원래 제가 데일리로 거의 대부분 올렸는데 이번 주는 약간 그 규칙이 깨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금요일 밤입니다. 10시 20분이 넘었어요. 어쨌든 이 영상도 빨리 촬영을 해서 편집 작업을 해서 올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K-POP 씬에는 화제의 여자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 날이죠. 바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의 이제 최초로 데뷔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미아오의 데뷔 싱글이자 데뷔 뮤직비디오의 미우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미아오라는 이분들을 잘 몰라요. 엠넷에서 방영하는 오디션 TV쇼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쇼미더머니 같은 TV쇼도 제가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아이돌 그룹을 런칭하기 위한 컴피티션 TV쇼 같은 거는 더더욱 잘 안 보게 돼요. 그렇지만 저도 어쨌든 이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이 갖고 나온 뮤직비디오가 지금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티저 영상도 다 봤고 지금 데뷔 뮤직비디오인 미우를 이미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진짜 분위기가 50%는 좋은데 50%는 싫어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제 느낌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 곡이 나오면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한번 보거든요. 참여진이 누군지. 일단 수장인 테디님이 작사로 가 있어요. 작곡 편곡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요. 작곡에 보니까 그 24라고 돼 있던데 아마 YG에서도 베이비몬스터랑 작업한 24, 그 24가 맞겠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힙합 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테디라는 프로듀서 이전에는 힙합 아티스트, 래퍼였던 시절에 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한국 힙합의 최고의 탑 래퍼 5명을 꼽으라고 하면 전 그 5명 안에 테디 그분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는 탑5 안에 들어가는 래퍼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디가 보여줬던 플로우는 미국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본토에서는 이런 바이브로 플로우를 뱉는구나. 그냥 본토의 느낌 그 자체였어요. 이스트코스트 미국 동부 느낌이 가득한.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심지어 진짜 미국 뉴욕 래퍼들처럼 잘 입어요. 와, 옷도 잘 입고 잘생기고 심지어 랩도 너무 잘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기캐 같단 말이었어요. 그런데 프로듀서로서 이제 조금씩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곡도 잘 쓰셔. 그래서 전 아직도 테디가 제 우상들 중에 한 명이라서 작업자의 테디라는 이름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듣고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테디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했고 한국 힙합의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YG 패밀리의 커리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테디 그분이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분사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그리고 테디가 런칭한 걸그룹은 힙합 그룹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지만 블랙핑크나 21 같은 그룹들처럼 그 뿌리가 힙합인 걸그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우가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놀라운 게 테디 그분의 이름이 작사에만 들어가 있지 작곡 편곡에는 없다는 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별로다, 너무 좋다. 제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일단 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미아오의 미우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힙합 팬의 입장에서 한번 이 뮤직비디오를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인트로 사운드부터 이분들의 목소리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보컬의 비중을 강화시켰어요. 다른 악기들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곡들과는 달리. 저는 이런 선택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분 벌스 할 때도 뒤에서 백그라운드 보컬로 미우미우미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벌스 1을 들을 때 베이스와 스네어드럼 그리고 백그라운드 보컬로만 들리는 느낌이 다른 곡들에 비해서 전개 방식이 조금 약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면서 따기보다는 라이트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그 랩 파트 말고 보컬 파트로 이루어진 멤버들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후렴부로 가기 전에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K-POP 음악에서도 항상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편곡은 그렇게 감흥이 잘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룹들의 음악에서도 모두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티피컬한 느낌이 있지. 미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 이것도 캐치하고 좋아. 제가 좋아하는 사비 가사가 이거였어요. One thing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하면서 저는 오히려 요즘 걸그룹들한테 섹시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 많은 걸그룹들이 힙합 음악을 하잖아요. 랩 가사도 다 쓰잖아요. 전문적인 래퍼들이 돈 얘기하는 가사 많이 쓰잖아요. 저 오히려 걸그룹들이 돈 얘기하는 가사 쓰는 게 더 느낌도 색다르고 더 섹시하게 느껴져요. 마치 블랙핑크의 리사가 머니라는 곡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가사들을 막 쓰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K-POP 걸그룹이라도 힙합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렇게 돈 얘기하는 가사들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남자 얘기 이제 이성 얘기 좀 비중 줄이고 진짜 힙합적인 관점으로 돈 얘기. 요요요요요요요요 shake song 하면서 이 들어가는 훅 파트도 전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일단은 벌스 2까지 지금 가사를 보고 있잖아요. 다른 그룹들과 달리 뭔가 가사의 표현력에 있어서는 신선한 표현이다 이런 것까지는 느껴지지 않아. 훅 파트에 돈 얘기하는 가사는 제가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 빼고는 그렇게 막 신선함은 잘 없어요. 이 훅도 그렇고 전반적인 편곡이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보통의 K-POP과는 편곡이 좀 약간 가볍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편곡 때문에라도 이 곡을 좋아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걸그룹들은 데뷔 때부터 되게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막 웅장하고 강렬함이 느껴지게 파워풀하게 그런 편곡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배웠잖아요. 뉴진스 같은 아이돌들이 데뷔 때부터 뭔가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힘을 빼고 칠한 바이브의 음악으로 가져왔는데도 성공할 수 있는 걸 봤잖아요. 또 그런 점에 있어서 힙합으로 그걸 데뷔를 했을 때 좀 더 힘을 빼고 약간 칠한 느낌으로 이런 데뷔곡을 만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독성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더라고 저는. 이게 두 번째 티저 영상에서 나온 거죠? 고릴라와 함께 춤을 추는? 솔직히 힙합 비트가 끝나고 갑자기 BPM이 빨라지면서 편곡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이런 달라지는 편곡의 흐름들을 블랙핑크 같은 그룹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테디의 프로듀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힙합의 무드로 갖고 갔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힙합의 무드를 유지하면서 편곡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댄서블하게 편곡을 하려고 비트가 바뀌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굳이 저런 편곡을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 좀 있어요. 저는 일단 이 곡 좋아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도 계속 이 곡을 들었거든요. 전 이 곡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어떤 표현까지 쓸 수 있냐? 정말 이 곡이 마음에 드는 정도예요. 이 곡이 어썸하다. 이 곡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데뷔 싱글이고 데뷔 뮤직비디오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 꽤나 스타일리시한 곡이 뽑혔구나.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몇 달 전부터 K-POP 아이돌 그룹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던 시대랑 또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꾸 한국 힙합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침체기로를 겪고 있는데 K-POP 아이돌들한테는 힙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할 거 없이 지금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갖고 옵니다. 그것도 어설프게가 아니고 꽤나 스타일리시하고 진짜 멋지게 갖고 와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이돌 음악들도 제가 반응 영상을 찍을 게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렇다면 힙합을 표방한 아이돌 그룹도 있고 힙합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그 뿌리에 힙합이 있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제는 힙합을 갖고 오는 아이돌들의 빈도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댓글 쓰는 사람들은 누군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팬들끼리의 격렬한 설전이 오고 가는 이제 댓글들도 많이 달릴 거예요. 뭐 저도 누구와 뭐 비교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저는 데뷔 뮤직비디오가 괜찮다 근데 신선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신선하지는 않았어. 근데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적인 면에 있어서의 느낌이 이었기 때문에 신선하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이 멤버들이 이 곡을 불렀을 때 힙합에 있어서의 관점에서의 탤런트가 있었을까? 탤런트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더 딥하게 전문적인 랩 벌스가 들어간 곡들을 들어봐야겠고 이분들이 힙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저는 좋다. 나빼드란 표현을 하기 싫어요. 좋아요. 그런데 어썸이란 표현을 하지 않을래요. 1년 전에만 나왔어도 제가 아마 극찬을 했을 텐데 지금 시대는 많은 K-POP 걸그룹들도 힙합을 만드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힙합의 장르 팬이기 때문에 다른 걸그룹들이 만든 힙합 음악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미아오라는 그룹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할래요. 테디 형님의 작곡 편곡이 들어간 프로듀싱이 있는 곡을 좀 써봐야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